방송만 틀면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거의 가히 권성동 유니버스에 빠져 있습니다. 자꾸 뭔가 결정하고 비대위를 만들고 뭘 하는데 또 대표 대행은 권성동이다. 제2의 정홍원. 아, 이 안 끝나는 권성동 유니버스. 네. 다사다난했던 국민의힘의 지난주 어떻게 뭐 총평을 좀 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네. 금요일 밤에는 신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런 거고 이게 이래서 그런 거고 저래서 그런 거고. 근데 그 금요일 밤 상황은 이제 이준석 이긴 상황. 예. 네. 네. 그날은 신나가지고 막 나는 막 5시간도 얘기할 것 같더라고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일요일 되고 월요일 되고 하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네.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뭘 더 얘기합니까? 한심하죠. 네. 한심 총평 한심. 김수민 평론가는. 네. 아, 뭐, 네. 자, 그러면 각계로 좀 뭐, 네. 네. 이 세 마디입니다. 나 원참. 아, 뭐, 네. 네. 자, 국민의힘이 그날 저녁 때 패닉에 빠졌습니다. 대변인이 비대위 대변인이 심지어 내가 대변인으로서 멘트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난 대변인인가? 대변인인가 아닌가? 이런 정도로 혼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총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정치를 오래 지켜본 입장에서 그냥 평상시에 조식은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뭐 새로운 지도부를 꼽고 이 일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결론이 안 나고 당원 당규를 고쳐서 비대위를 다시 만들자. 이게 비상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규정하자. 그리고 그때까지 권성동이 그냥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 의총 결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뭐 한겨레도 욕을 하고 경향도 욕을 하고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할 것 없이 다 욕을 한 다음에 조선일보 정도가 아주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드라이하게 사설을 쓰고 마지막에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모든 신문이 다 이게 말이 되냐 이랬어요. 근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법원으로부터 불의의 일격을 당한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요. 웃긴 게 왜 없냐면은 일단 그 지금 주호영 비대위를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됐고 하지만 그의 비대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거지만 나머지 그냥 아사무사하게 가면 돼라고 하는 결론으로 갈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되니까 유상범 의원의 검사장을 네. 지낸 해석이죠. 아니 당의 공식적인 네. 법리 해석이에요. 그게 지도부에. 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준석 대표 측이 또 각각의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이틀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법원의 이 가처분 인용의 취지를 충실히 따르려면은 이준석 지도부를 도로 살려놓은 다음에 이준석 지도부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징계 중이라 대표는 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가 예, 대표 대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비어 있잖아요. 다 사퇴해가지고 네. 김용태 하나 있잖아요. 네, 네. 김용태 최고위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전국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 전국이는 아무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이상한 상태가 됐고 지금 네. 어쨌든 하지만 어쨌든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만이 이제 해법인데 그렇게 가려면은 정치적으로 가능해야 되는 정치적으로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되려면은 이준석 대표가 내부총재라는 당대표가 아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미 내부총재라는 당대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해산시키고 사실상 임기 조기 종료시키고 비대위를 한 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돌아가기가 어려워졌고. 그러면 비대위 유지하기도 어렵고 돌아가기도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되느냐? 조기 전당대회는 하면 안 됩니다. 자, 저희가 오늘 방송하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제품은 마이케어 헤어그린 친환경 생분해 물티슈입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자 고민한 제품인데요. 대나무 섬유가 함유된 레이온 100% 원단, 폐기 후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분해성 원단으로 미세 플라스틱 없는 자연 소재입니다. 지금 이 물티슈 10팩에 26,000원에 마켓하니에서 팔고 있습니다.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로그인하시고 쇼핑하시고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이 법원의 이 가처분 인용의 취지를 충실히 따르려면은 이준석 지도부를 도로 살려놓은 다음에 이준석 지도부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징계 중이라 대표는 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비어 있잖아요. 다 사퇴해가지고 네. 김용태 하나 있잖아요. 네, 네. 김용태 최고위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전국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 전국이는 아무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이상한 상태가 됐고 지금 네. 어쨌든 하지만 어쨌든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만이 이제 해법인데 그렇게 가려면은 정치적으로 가능해야 되는 정치적으로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되려면은 이준석 대표가 내부총재라는 당대표가 아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미 내부총재라는 당대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해산시키고 사실상 임기 조기 종료시키고 비대위를 한 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돌아가기가 어려워졌고. 그러면 비대위 유지하기도 어렵고 돌아가기도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되느냐? 조기 전당대회는 하면 안 됩니다. 네. 가처분의 핵심이, 가처분 인용의 핵심이 네, 조기 전당대회 하지 말라는 네. 거죠. 이준석의 대표직을 그대로 둬라. 그러니까 네. 그 홀딩 시켜놔라. 일단 돌아올 수 있게. 그거를 채우면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도 못해. 남은 건 뭐예요? 그러면 이 법적인 어떤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는 비대위를 새로 꾸리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도 그러면은 이 비대위원장은 누가 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네. 왜냐하면 그 당원당규를 보면 일단 당대표 또는 당대표의 권한을 갖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하고 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또 지명을 해서 이거를 각각을 인준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 대표가 해야 되는데 대표는 없잖아요. 네. 대표의 권한대행이 해야 돼요. 아. 그게 누구냐? 권성동. 아, 권성동 유니버스. 끝나지 않는. 그럼 이게 네. 권성동이 네. 하는 게 싫으면 네. 원내대표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원내대표를 다시 뽑아야 돼요. 그렇죠. 원내대표 선거를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도 책임 소재에 가려갖고 이러고 있는데 네. 그 거기서 지금부터 원내대표 선거합니다. 요이 땅 한다? 난리 나죠. 아. 할 수가 없죠. 아, 너무 마음이 심란합니다. 김승희 평론가 이 토요일 총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뭐 그 이상의 결론이 날 수는 있었을까? 네. 국민의힘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일단 임시 수습책에 불과한 거고 판 자체를 뒤집어 엎지 않으면 앞으로는 운영이 계속 어려워질 거다. 일단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하세요! 네, 일단 사퇴해야 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사퇴를 안 하고 버틸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사실 이번 사퇴의 책임뿐만 아니라 체리 따봉도 그렇고 그 전에 검수완박 합의 때부터 난 국민의힘이나 정당이 나는 그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의 멘탈이 네. 대단하다고 느낀 게 그 연찬회에서 술 먹고 노래 부르는 장면이에요. 아, 그 와중에 나는 부르라면 부른다. 원내대표 그 기자들이 원하시면 네. 이 한번 불살라 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자기 자리 애착을 가지면 가질수록 한번 끌러 내려왔을 때 다시는 못 올라갑니다. 예, 그걸 본인이 또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여의도 일부에서는 지금 뭐 공천도 다음에 못 받을 거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도 권성동 라인 축출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 상태에서 욕심을 무리하게 부린 것이 본인한테도 해로 돌아간다. 이거를 좀 진작에 깨달았었어야 하는 근데, 일이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는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차라리 당원 소환을 하세요. 당원 소환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이것만으로는 대표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그 연결 조항은 없습니다. 근데 당원들이 판단을 해서 아니 우리가 이 직무정지 6개월이나 된 대표를 어떻게 대표로 데리고 있겠냐. 그리고 직무정지 이후에도 당에 해가 됐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원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소환 투표를 해서 끌어내리는 게 예, 그게 전공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거는 가처분 신청하고 상관이 없을 겁니다. 다른 별도의 새로운 조치이기 때문에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권성동 씨는 근데 사퇴를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사퇴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다음 총선 끝나고 사퇴하는 거예요. 아 근데 본인이 어제 하긴 하는데 다음 총선 끝나고. 그 의원총회에서 그 네 가지 결의 사항이 있잖아요. 네. 비대위를 한다. 네. 그다음에 권성동이 한다. 네. 그다음에 이준석은 징계한다. 네. 또 하나 뭐지? 뭐 있어요? 네 가지인지 세 가지인지. 네 가지죠. 그러니까 직무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 항소한다. 아, 예. 그 그런 거를 이제 결의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권성동의 거취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다음에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그때 한번 더 논의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맥락상 그럼 어떻게 읽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당대표 직무대행이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 지금 내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일단은 받아들여진 것 같고 그럼 일단 비대위 구성할 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재론해보자 이거거든요. 근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한 얘기는 내 거치는 내가 정하겠다. 내가 언제 자리에 연연했느냐. 라면서 뭔가 누구에게 하는 듯한 얘기, 누구에게 하는 얘기지 저게? 내가 1등 공신이다. 이 정권을 만든. 내가 내각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자리를 많이 요구할 수 있었는데 요구하지 않았다. 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지? 나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장제원을 향한 얘기인가요? 아무튼. 아, 귀가 가려운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런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 구성 완료되면 뭐 물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물러난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워낙 권성동 지금 권성동을 욕하기가 딱 좋아요. 모든 계파 모든 곳에서 다 욕하는 게 가능한 게
한겨레 이런 데서 반정부 신문도 욕하기 좋죠. 정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친정부 신문도 네. 누군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네. 누군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니까 권성동이 잘못했다 얘기하기 좋죠. 네. 이준석 쪽도 권성동이 왜 자꾸 하는 거야 이거 네. 하기 좋고 네. 그다음에 이 윤핵관들도 권성동이 애초에 잘 뭐 잘 이 정리했으면 되는 거를 자기 욕심에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뭐 얘기하기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억울한 게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검수한박 그 합의 그것이 권성동만의 잘못인가? 이거 분명히 용산에서 오케이 받은 다음에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권성동 의원도 권성동 대표도 그러면 이제 사퇴하고 책을 써야 되나요? 아니 그래서 뭐 그러시든지. 근데 아무튼 나의 백일. 검수한박 얘기 그렇고 네. 그다음에 체리따봉 문자 보낸 거는 대통령이잖아요. 나는 들켰을 뿐인데 네. 들킨 사람이 뒤집어 써야 되느냐? 그리고. 네. 이준석 그것은 저처럼 이렇게 숨기고 봤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직무대행 체제도 그때 만약에 사고 상태가 아니고 거리 상태입니다. 이제 비대위로 갑시다라고 했으면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 안 했을까요? 그것도 그거 그때 그 만약에 거리 상태이고 바로 비대위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오히려 직무대행하고 이 이준석 대표는 사고 상태로 둔 상황에서 경찰 수사 결과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합시다라고 하는 게 사실 합리적이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이 문제가 돼서 사과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그거밖에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됐는가. 마켓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타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타니에 부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우리 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내는 하루가 언제 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